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7만 건을 돌파했습니다.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데 보유세 부담,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시대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이한나 기자. 네, 이한나입니다. 네, 서울에서 전셋집보다 월세집 거래가 더 많았다고요? 네, 지난해 서울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7만 1천 건을 넘었습니다. 2년 새 40% 급등해 역대 가장 많았는데요. 지난 2019년 5만 1천 건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엔 6만 800여 건으로 급등했습니다.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7.4%에 달해 역대 최고치인데요. 올 1월 월세 비중은 42%로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특히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보다 많은 준전세가 지난해 3만 3천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요. 준전세는 보증금도 많은데 매달 월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살이가 좀 더 유리하다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. 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분들, 최근에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.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대략 4%에서 5%대이고 이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일부 지역에선 월세보다 대출받은 전세자금 이자가 더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.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서도 예금 이자보다는 월세 수익이 높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할 수 있어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도 월세가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.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.